경물 취지 사물 위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가진다 이 말이야. 선생 이거 알렉스 이사장님이 전달해 주세요. 뭔데요? 직접 보세요. 알렉스 이사장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뭔데요? 빨리 봐봐요. 궁금하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영어 실력이 데이지 빼고는 전부 형편없습니다. 한 달 내 영어 평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두 선생님들이 논의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아유 둘이서 서로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체하더니 꼴 좋다. 이게 다 국어쌤 때문이에요. 국어쌤 영어 발음이 너무 구려요. What?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아니 제가 누누이 말하지 마. 국어쌤한테 배운 영어로는 절대로 미국인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인은 국어쌤의 영어를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쵸, 보건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똥? 나 불렀똥? 안 불렀어, 똥순아. 알았똥. 라바쌤, 이건 알렉스 이사장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둘이서 학생들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구. 아, 내 국어쌤 때문에 야근하게 생겼네. 그러면은 우리 저녁밥부터 좀 시킬까요? 오, 밥, 밥! 아, 저는 야근은 안 하는데 밥은 먹고 갈게요. 어, 예, 뭐 알았어요. 보건쌤, 그럼 우리 같이 저녁 좀 드시고 가시죠. 마, 저녁밥은 라바가 쏩니다! 저 밥 끊었어요. 그럼 전 이만. 마, 오늘도 철벽을 칠뿐해. 라바쌤! 예? 라바쌤 빚이 그렇게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마 빚이 200만원이 있으나 203만원이 있으나 마 빚쟁이는 매한가지입니다. 아이 긍정적인 빚쟁이시네. 그러면 우리 뭐 먹을까? 오! 피자 시키자! 피자! 피자! 피자 괜찮아요? 요 앞에 새로 생긴 데 진짜 맛있더라고.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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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 괜찮아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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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항상 비싼 거 시켜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피자 시키는 건 언제 오는 거야? 어, 일단은 저희가 영어 발음부터가 조금 a little bit 굉장히 다른 것 같으니까 서로 맞춰보도록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 먼저 그러면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는 뜻의 What's your name? 따라해보세요. 발음이 완전히 잘못됐었네. 잘못됐었어. 저 발음 들어보세요. What is your name? 완전 경상도 사투리 같잖아요. 뭐 알아요? 미국 가봤어요? 아니요, 뭐 저는 가보진 않았죠. 미국도 안 가봐놓고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반 출신으로서 저는 미국에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 여자친구가 그레이스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예뻤던지 알아요? 국어쌤보다 훨씬 더 이쁘거든요. 뭐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그렇게 이쁜데 왜 헤어졌어요? 보나마나 차이셨겠죠 뭐. 아픈 추억 건드리고 그러면 안 돼. 라바쌤 울지 마시고 자 다음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몇 시니라는 뜻의 What time is it now?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또 잘못됐었어. 네? What time is it now? 네?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What time is it now? 이게 미국 본드 발음이에요, 국어쌤! No. 아, 라바쌤 제발 제 발음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내 반은 갈 수가 있었는데 아 please 진짜 제발. 뭐 알아요? 아냐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어쌤 우기지 좀 마요. 이거 본드 발음이라고. 아니 내 생각에는 국어쌤이 발음이 더 난 것 같은데? 오 피자 왔다 피자 왔다. 라바쌤 이거 계산해주세요. 나는 계산 안 합니다. 뭔 소리야 그게? 아 열받아서 계산을 못하겠어요 오늘은. 아 라바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계산 안 한다고 몰라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러면 피자를 안 시켜주지 계산하라고요. 건드리지 마 이 양반아. 계산하라고 이 양반이 자꾸 건드리지 마. 계산하라고 이 양반아. 이 양반아 이 양반아 이 양반아 계산해달라니까 계산. 계산하시라고 계산. 계속 건드리지 마 이 양반아. 제가 계산할게요. 자, 계산할게요. 이게 얼마라고 하셨죠? 45,000원이요. 45,000원이요? 치킨값이 올랐네요. 들어가세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와, 맛있겠다구. 뭐 어쨌든 잘 먹을게요. 피자. 아, no. 피자. 아니, 피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This is pickle. 피클! 피클! Garlic dipping sauce. 갈릭 디핑 소스! 소스! 소스. 아, 잘못 때문에 하 소스! 잘못됐어. 발음도 못하면서 뭐. 자자, 수업 시작하겠다구. 다들 책을 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를 영어로 What is your name?
몇 시입니까는 영어로 What time is now? Have a body attention please. Be quiet. Shut the mouth please. Shut the mouth. 박수를 라바쌤이랑 영어로 대화했더니 라바쌤 발음이 뭘까 어렵다고. 아니 내 영어 발음 어떡하냐고. 구구쌤. 라바쌤. 그 애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막 이제 드디어 막 구구쌤의 영어로도 막 미국인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Congratulation. No, no. Congratulation. 뭐야 어떻게 내 발음 아직도 이상해. 발음이 좀 완벽한데요. Perfect. Excellent. Perfect. Excellent. 아! 아, 라바쌤 때문에 내 영어 발음 망해버렸다고. 나보기가 여기요. 이런 거에서도 애들 가르쳐 줄 게 있던데. 맛있으세요? 아이고 맛있다 이거.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라라라 랄라라라. 좋아하는 느낌. 구구쌤. 네? 오늘 평소보다 feeling이 so good 하신 것 같네요. 아 맞아요. 아니 아이들이 homework 숙제도 너무 잘하고요. exam 시험도 너무 잘 봤거든요. 어머머머머머. 오늘 정말 excellent하고 perfect한 하루가 되셨겠어요. 그럼요. 아니 그나저나 김수쌤 English 실력도 great 하신대요? 아니에요. 어 그구쌤 영어 실력에 비하면 제 영어 실력은 그냥 a little bit. 재밌는 분이셔. 그만 그만! 박공주 쌤 왜 그러세요? 지금 나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What?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까부터 둘이 다 계속 영어로 대화해요? 그랬나? 아 근데 이거 별로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그러게요. 학교에서 다 배웠던 영어인데. 나한테는 어려워요. 이제부터 내 앞에서 영어 한마디라도 짓거리면 가만 안 될 거예요! 알겠어? 알겠냐고요? 알겠습니다. 아, 귀찮아 죽겠네. 발가락쌤! 무슨 일 있으세요? 알렉스 이사장님이 소풍 어디로 갈지랑 소풍 가서 뭐 할지 오늘까지 정하고 퇴근하래요. 아 그러셨구나. 어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다 같이 회의해볼까요? 잠깐! 회의할 때도 영어는 다 금지예요? 알았슈? 박공주쌤 왜 그래요? 저희가 박공주쌤 빼고 영어를 쓰다가 그만 혼날지 됐죠 뭐. 알았쥬? 이제 회의 시작해요. 저기요. 어 그러면은 우리 소풍은 일단 놀이동산 가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자 좋자.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우리 놀이공원은 Lotte World로 갈까요 아니면 Everland으로 갈까요? 영어 쓰지 말라고 했죠? 내가 영어 쓰지 말라고 했죠! 잘못했어요, 주사님. 우리 그냥 소풍은 그 동네 뒷동산에 가요. 그럼 우리 소풍 가서 맛있는 걸 만들어 먹는 걸 어떨까요? 예를 들어 토스트 같은 거? 또 영어를 써요! 아니 그럼 토스트를 뭐라고 그래요? 식빵! 식빵이야 식빵! 아, 아 잠깐만요. 아 우리 회의 분위기도 그런데 브레이브걸스 노래나 듣고 하죠. 브레이브걸스요? 용감한 소년들의 롤링 들을까요? 돌려! 돌려!
왔어. 저희 휴게실에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아, 꼴 보기 싫어. 빨리 휴게실 가죠. 쉴 거면 따라와요. 돌려. 아이, 돌려요. 아, 아파 죽겠네. 아. 아이고, 비켜봐요, 비켜봐요, 비켜봐요. 아이고. 아, 근데 박공주 쌤, 저희 계속 영어 쓰는 거 금지예요? 당연하죠. 지희도 영어 절대 안 쓸 거니까 아무도 쓸 생각 하지 말아요. 무서운 사람. 아,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처져 있어요? 아무래도 배고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야식이나 좀 시킬까요? 좋아요. 야식 메뉴는 뭘로 할까요? 또 영어! 음식 종류는 뭘로 할까요? 에휴, 음식 종류는요, 아무래도 햄버거가 먹고 싶은데 햄버거는 용어잖요. 어떡하지? 그럼 핑! 아이, 피자도 먹고 싶은데 아이, 피자도 용어잖요. 아유, 어떡한디야? 박공주쌤! 분명 박공주쌤이 먼저 영어 금지라고 했을 텐데요. 저희가 영어 쓸 때마다 얼마나 등짝을 세게 때렸는지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똑똑히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아이, 잘못했어요! 아이, 살려줘요! 아이, 잘못했어요! 영어로 말 못할 뻔했잖아요. 이 샥샥 버거는 그러면 흔드는 빵? 흔든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콜라는요? 아, 목 따가운 까만 물? 맞네. 내가 미안해요. 앞으로는 막 화 안 낼게요. 그럼 저 박공주 쌤 포테이토 하나 먹어도 되죠? 죽어 진짜. 아, 안 먹어요. 오늘 일을 통해서 우리말 속에 영어나 외래어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다. 앞으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다.
in a good mood today because I think I'm going to teach English to my student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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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아우 시끄러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데요? 아 이거는요. 오늘은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 뭐랄까? 아니 그러면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지. 왜 영어로 잘난 체를 해? 잘난 체라뇨. 저는 그냥 제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으로 노래를 영어로 했을 뿐이라고요. 그놈의 영어 영어 영어! 솔직히 라바쌤이 구구쌤보다 좀 난 거 아니에요? 아니 라바쌤은 샌프란시스코 유학파 출신이고 구구쌤은 유학도 못 갔다 왔잖아요! 어머머! 어머 기가 막혀! 지금 제 잉글리시 실력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백가라쌤은 얼마 전에 급식쌤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못 보셨어요? 뭐요? 쌤들의 수업 중에 가장 듣고 싶은 수업이라는 설문조사에서 발가락쌤의 한문 수업이 꼴등을 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라바쌤의 수학 수업보다 아 뒤처질 수가 있지. 너무 웃겨. 아 그러면 구구쌤 영어 수업은 몇 등 했는데요? 아 제 수업은 당연히 넘버 원 1등 했죠. 아니 글쎄 아이들한테 제 수업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한문 무시하는 거예요? 어? 노노노노노노! 한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발가락쌤의 한문 수업이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문 무시하는 거잖아! 노노노노노!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한문 대 영어로 한방 붙든가! 네? 갑자기요? 아니 뭐 어떻게 붙어요? 이렇게! 불화! 가라! 불화! 이게 바로 한문을 무시한 자의 최후예요! 아, 안 되겠다고! 일단은 원더국으로 변신!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영화의 힘을 보여주겠어! 뭐 어쩌려고? 원더구구 토네이도!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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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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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 그만하라고! 아! 뜨거워! 그만하라고! 싫은데요? 영어로 스탑이라고 말하면 멈춰줄게요! 자존심 상해! 영어로만 바람이 있는 줄 알아요? 한문으로도 바람이 있거든요! 바람! 기름겨! 이 불이 기름을 만나면 불길이 더 세진다는 거 몰랐어요? 끝이 아니야. 더 자존심 상하게 해주지. 더 자존심 상하게? 똥이 한문으로 뭔지 알아요? 똥? 똥이 한문으로 있었나? 그런 것도 모르다니. 다시는 한문을 무시하지 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완전 똥 밟았다고요! 알긴 하네. 그럼 이제 곧 반응이 올 텐데. 네? 어? 내 몸이 왜 이러는 거야? 아침 먹고 땡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가.
내 몸에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만 당할 수는 없지? 영어로도 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뭔데요? 똥은 영어로 맛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나는 원래 똥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야. 근데 보자, 이딴 똥 공격이 나한테 데미지나 미칠 것 같아? 아,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뭐가요? 방금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이딴 똥 공격은 나한테 아무런 데미지도 끼치지 못한다. 데미지, 방금 발가락 스미 쓴 그 데미지라는 단어, 그게 바로 영어라고요? 어? 그러네? 나도 모르게 영어를 써버렸잖아! 이때다. 원더구구 데미지 어택! 으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뭐지? 아, 패할 패. 영어가 한문을 이겼다고. 오늘은 한문을 이겨서 기분이 좋아. 어머, 오빠 응? 요즘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 티 나니? 내가 요새 메이크업 제품을 좀 체인지 했거든. 오! 뭘로 체인지 했는데? 아니 글쎄 내 피부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많이 고민했었는데 쿨톤이 맞더라고.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좀 바꿔봤어. 와! 나도 뉴트로지나 리클린 폼 클렌저 바꾸고 났더니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다구. 뉴트로지나. 아니 또 왜 내가 못 알아듣게 지렁이 기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대요? 응? 지렁이 하니까 왕금크림 먹고 싶네. 어, 박공주 쌤도 이번 기회에 메이크업 제품 체인지 해보는 건 어때요? 오, 그래요. 박공주 쌤은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난 그냥 백톤인데? 너무 웃겨 박공주 쌤. So funny. Like famous comedian. 계속 내가 못 알아듣는 영어를 쓰네? 어? 지금부터 다시 영어 금지야! 네? 지난번에도 영어 금지시켰다가 박공주쌤이 먼저 치킨, 햄버거, 피자 먹고 싶어 해가지고 망치셨잖아요. 영어 안 쓰면 뭐 드시려고 그러세요? 족발, 보쌈, 탕수육! 아, 그래도 박공주쌤이 못 알아듣는다고 영어를 금지시키는 건 아니죠. 구구쌤! 구구쌤도 못 알아듣는 삼국지 얘기 팔각쌤이 계속하면 어때요? 네? 그래서 반독탁 연합군이 사수관으로 진격을 한 거야. 그래서 독탁군에서 호를 내세워서 막을 갔다? 그랬더니 화음이 어찌 닥잡는 소장님 하였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오만군사를 이끌고 너무 끔찍하다고. 거봐요, 이제부터 내 앞에서 영어를 쓰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요? 알겠어요? 몸미? 아 싫어요. 전 제 피부를 위해서 계속 메이크업 할 거라고요. 구구쌤이랑 사귀느라 너랑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 그거 아는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진짜 미안해. 제가 너 기회를 줘. 옛말에 이런 말 몰라요? 뭐? 에? 아는 길도 물어본 살. 그런 말이 있어? 응. 아, 아무튼 내가 미안해. 해달라면서 다 해줄게. 한 번만 봐줘. 해달라는 거 뭐예요? 어 그러면은 어 사탕 먹방 내가 대신 해줄게. 어 사탕 먹방 너 좋아하잖아. 쟤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에? 한 번만 먹어주세요! 제발 먹어요! 아, 제발! 좋아하지, 좋아하지! 그러면은, 어, 사탕 좀 사와. 제가 사오라고요? 그래, 네 돈으로 사와! 제 돈으로요? 그래!
백가쌤은 천사 같은 분이시다. 짠! 너 이런 거 없지? 원 플러스 원. 내가 이거 더 맛있게 먹는 방법 가르쳐 줄까? 확인. 둘 다 먹어!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와, 연하삼수랑, 어? 목내일이 어디 갔지? 아, 새콤달콤 주려고 했는데. 왜, 티로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어! 덩어리 오랜만이다! 안녕! 지 덩어리 아니에요. 아, 깜빡했다. 두 덩어리인가? 아, 있지, 팝콘주 쌤이잖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발가락이랑 좀 싸웠거든요. 근데 다시 친해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티라노는 영어 잘 못하죠. 이씨, 누가 바보라 그래 나를? 어? 나 바보 아니거든요. 나도 할 줄 알아요 영어. 아, 그럼 1부터 10까지 영어로 한번 해봐요. 뭐가요? 1부터 10까지 영어로 해보라고요. 1, 10! 아니 그걸 영어로 해보라고요. 영어로 1, 10 영어로. 아니 1부터 10까지 영어로 해보라고요. 뭐가요? 티라노도 영어를 못하는구만. 아 숨 막혀. 아니 박공주쌤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난 영어쌤인데 영어를 못쓰게 하면 어떡하냐고. 뭘 걱정하고 그래. 그냥 몰래 안 걸리게 쓰면 되지. 절대 안 돼 절대. 영어 쓰는 거 나한테 걸리면 박공주쌤한테 내가 다 이럴 거야 내가. 뭐야 티라노 너 왜 갑자기 박공주쌤 편이 됐어? 그 쌤들 영어 쓰나 안 쓰나 감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박공주쌤만한 그 비누방울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만한 비눗방울이 있나? 티라노의 감시 때문에 너무 피곤하게 됐다고. So tired. 뭐지? 왜 뭐라고 안 하지? 티라노 혹시 네가 방금 말한 게 영어인 줄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럼 내가 한번 test 해볼게. Hello, my name is Gugu. Let me introduce myself. 야, 맞네.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도 몰라. 어! 방금! 영어라고 했죠, 영어! 영어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잖아. 아, 그럼 박공주 쌤을 사랑하라고요? 오빠는 왜 그래? 아, 나는 누가 토하는 모습 보면 나도 토가 올라온단 말이야. 어? 나도 그런데? 그러면은 한국어를 굴려서 해봐. 오! 그럼 되겠다. 한번 해볼까? 오늘 저녁은 돼지 국밥에 청양고추 푹푹 넣어서 얼큰하게 한 숟갈 뜬다음 바로 입맛이 어중거리. 어때? 이상해. 그러니까 어! 저한테 좋은 사이가 두 가지 있어요. 어! 뭔데?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잖아.
좋은 생각 두 개 있다며. 아, 제가 하나 얘기했어요? 아, 하나? 아, 내가 하나 얘기했나? 아, 아무튼 몸으로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 어, 지렁이! 땡! 땡! 아, 땡! 아, 밤에 자다가 추워서 계속 보니까 이불을 안 덮고 있던 거야. 근데 이불 다시 덮기 귀찮아서 그냥 몸 움켜리고 자는 거! 어, 정답! 역시 발가슴은 나의 철신이시다. 안 되겠어. 내가 나서야겠어. 어? 오빠가? 한 번만 더 영어를 써봐. 누구든지 가면 안 될껴. 다 죽일껴! 저... 박공주쌤? 왜요? 또 영어 쓰게요? 이게 뭐예요?